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아보지 않았던 시대의 감성을 표현해야 되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억압받던, 자유롭지 못했던, 살아남아야만 했던 그 시대의 감성을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,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,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, 그런 것들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. 그런 고민들이 잘 묻어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. 아, 그거 그 뭐야 녹화 하는 인터뷰. 오케이. 이거 와스레 사세 때만. 걱정을 많이 안고 시작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해보지 않았던 언어로 또 연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, 기존에 해왔던 방식들보다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했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고요. 가서 네가 얼마나 비참하게 생겼지. 그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음악의 도움을 그 어느 때보다 조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쉴 때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최대한 많은 상상들을 하면서 그 시대로 빠져들기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. 빠친코라는 작품이 인상 깊고 좋았던 점은 나오는 인물들이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한데 저마다 인물들이 살아남았던 방식들이 다 다른 점이었습니다. 단수라는 인물은 성과 악이 공존하는 그런 인물인데 생존의 과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악으로 살아야만 했던, 그 시대 속에서 악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인물입니다. 이런 멍청한... 한수는 한수만의 방식으로 생존했고 살아남아야 했고 처절했던,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가슴 아프게 다가왔었고 그래야만 했던 한수가 굉장히 애정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. 턴자와의 씬이 드라마만 놓고 보면 멜로 씬처럼 보일 수도 있는 씬들이거든요.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사랑 얘기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, 굉장히 원초적이고 강렬한 사랑을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그 시대에 우리의 선조들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, 그리고 또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, 이 시대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, 좀 많은 분들에게 또 새로운 이민호의 모습으로, 그리고 이민호의 고한수의 모습으로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.